코로나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인 BA.2.75가 아주 확진자 발생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는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변이가 코로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아시겠지만 독감이란지 감기 같은 경우도 변이를 합니다. 이 RNA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 핵산이 어떤 염기서열이 바뀌게 되면서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오래 감기 걸렸다고 해서 다음에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감기 바이러스도 변이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사에 나온 부분을 참고해 보니까 면역 회피 성질이 강하고 전염력이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전염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생명체로 보게 된다면 이 바이러스도 어쨌든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변이가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숙주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뭐 전염력은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면역 회피 성질이 강하다 이 얘기인데 이 말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면역 회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을 회피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몸에는 면역체계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 몸속에서 T바이러스가 생성이 되게 되면서 이게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 회피 성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코로나만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알았었던 독감이라든지 감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절차 이 자칫 모르는 사람들은 겁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좀 신경 써서 기사를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가 치사율, 그러니까 중증화율이 올라간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물론 많이 퍼진 것도 문제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확진자가 많이 퍼지더라도 경증으로 끝나게 되고 미세한 현상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증상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치사율이 높아진다든지 중증으로 가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증 데이터가 나온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확진자 확산세만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이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이 좀 강세인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셀리드가 이제 7% 정도 강세고요. 그리고 현재 수젠텍 같은 경우 4.7% 정도 강세입니다. 일단은 셀리드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위치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접근한다라면은 이 셀리드 같이 이제 상승에 출발하는 종목들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압병실이라든지 산소호흡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증화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증화율을 많이 넘어가게 된다면 또 테마가 산소호흡기라든지 음압병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치료주 중심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중증화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테마가 음압병실이라든지 산소호흡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쨌든 이 위치적으로 좀 낮은 종목들 보게 된다면은 뭐 한국 BNC라든지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진원생명과학이란지 그리고 파미셀이란지 서린바이오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테마들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들이 조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현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위치가 좀 낮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한 관련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자, 티빙과 시즌이 합병을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좀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어제 좀 뉴스가 좀 나왔었죠. 특히 이제 CJENM과 지금 KT가 각각 좀 OTT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었죠. 티빙과 시즌이 좀 합병을 한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KT 뭐 스튜디오 지니 같은 경우 KT 그룹 미디어 컨텐츠 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중간 지주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즌을 좀 산하에 두고 좀 운영을 하고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CJENM 같은 경우 지금 KT와 올 초부터 지금 합병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좀 전방위적으로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티빙과 시즌이 좀 합병을 하면서 특히 이제 단순하게 합산 지금 이용자가 지금 56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최대 컨텐츠라 볼 수 있는 웨이브가 지금 400만 명이 좀 넘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계산한다 하더라도 좀 가볍게 OTT의 어떤 추월을 하면서 좀 1위 좀 사용자로 좀 등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OT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 상당히 많이 좀 생겼었죠. 2년 동안 상당히 컨텐츠 수요가 좀 급증을 하면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요.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일부 기업들이 이런 좀 M&A 합병을 통해서 결국은 좀 경쟁력에 대한 강화, 콘텐츠의 어떤 차별화를 좀 이루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제 MZ 세대들이 OTT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평균 지금 2.69개 정도 좀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OTT 내에서도 어떤 경쟁에 대한 부분들, 어떤 차별화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CJ와 지금 어떻게 보면 KT 관련된 어떤 이런 OTT 새로운 합병, 그다음 웨이브의 어떤 경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사용자들에게는 좀 더 질 좋은 컨텐츠가 좀 제공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쟁이 좀 실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 참고를 해보시면서 하반기에 컨텐츠 관련된 또 OTT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OTT가 합병을 결정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서현이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그 현대차가 이제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29년 만에 지금 국내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지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유력 후보지에서 울산이 현재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공장뿐만 아니라 그 1960년대 지어진 울산 1공장에 대한 재건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력 후보지로서 현재 울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요. 기아는 어쨌든 전초기지를 이제 화성 쪽으로 하기로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을 이 전기차 공장의 어떤 생산기지, 전초기지로 삼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엘리바마라든지 조지아 쪽에 그 부품사들이 주목을 했던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울산 쪽에 이 신공장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울산의 어떤 기반을 하고 있는 부품사들의 주목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무래도 세원이라든지 상호하이텍이라든지 현대공업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연유로 제가 볼 땐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원이와 같은 경우는 울산에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상호하이텍 같은 경우는 울산 공장은 아니지만 울산과 가까운 양산이라는 곳에 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거리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가깝다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울산 공장이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서현이아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서현이아가 가장 컸습니다. 뭐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혜주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현이아를 좀 대장주로 좀 말씀드리고 울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울산 투자 수혜주로서 서현이아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400원에서 8,600원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 밴드 현재 가격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전기차 신공장 부지가 울산으로 검토되면서 서현이와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저는 좀 스카이라이프, 지금 OTT 관련된 쪽에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좀 합병을 했었죠. 특히 그리고 작년에 그 현대 HCN을 좀 품으면서 국내 유료 방송 지금 점유율 1위를 좀 달성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같은 경우는 35%를 넘어가는 부동의 1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2020년, 그러니까 지금 재작년이죠. 10월에 알뜰폰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모바일을 좀 출시를 하면서 알뜰폰까지도 지금 사업의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27분기 만에 좀 가입자가 좀 순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최대치를 좀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케이블 TV 가입자,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HCN을 통해서 KT 스카이라이프 인터넷 있는 모바일 상품까지도 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면 이런 측면에서 가입자 수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가입자의 순증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벌써부터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출에 좀 적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1,8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204억 정도가 좀 넘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10% 이상, 16% 이상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우영우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E&A 쪽에서 지금 이제 방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광고 효과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광고로 인해서 지금 광고 단가가 좀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뭐 3분기, 4분기 내에 좀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뭐 최근에 좀 OTT 콘텐츠 관련된 종목 중에 좀 숨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